6학년 10단원 컴퓨터 플러스 미술 움직이는 캐릭터 21세기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오늘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캐릭터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하기에 앞서 동영상 줄거리를 쓸 메모장 그리고 www.playandly.org에 접속해 주시고 움직일 캐릭터 파일이 있다면 준비해 주세요. 우선 자신이 만들고 싶은 동영상의 줄거리를 씁니다. 내가 만든 캐릭터의 성격과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상상하며 씁니다. 이때 애니메이션이나 동화 같은 이야기 형식으로도 줄거리를 만들 수도 있고 게임이나 퀴즈의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나누어 스토리보드를 작성합니다. 내가 쓴 줄거리에서 중요한 장면을 4개에서 5개로 나눕니다. 이때 게임 또는 퀴즈의 형식으로 만들고 싶은 경우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장면으로 정리합니다. 애니메이션의 형식으로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장면을 정리합니다. 이제 움직이는 캐릭터 만들기를 하기 위해 www.playandly.org에 접속합니다. 화면 상단을 보면 학습하기, 만들기, 공유하기,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중 만들기를 클릭하여 프로그래밍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프로그래밍에 앞서 블록꾸러미의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블록꾸러미에는 블록, 모양, 소리, 속성 탭이 있는데 블록은 오브젝트, 즉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명령 블록이 있습니다. 모양에는 오브젝트의 모양을 추가하거나 이름을 수정하고 복제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오브젝트가 내는 소리를 관리하는 탭으로 새롭게 소리를 추가하거나 이미 추가된 소리를 재생단추를 눌러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속성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변수, 신호, 리스트, 함수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오브젝트, 캐릭터를 추가합니다. 추가한 오브젝트, 소품 등을 배경과 어울리게 적절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이제 스토리보드의 흐름에 따라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부여합니다. 시작 블록에서 시작하는 조건을 스페이스 키나 방향키 등으로 설정하면 동시에 여러 캐릭터를 움직일 수도 있고 시간차를 두어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라 모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블록꾸러미에서 모양을 선택한 뒤 오브젝트를 복제한 다음 색이나 모양, 크기를 새롭게 꾸미고 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생김새 블록 중 모양으로 바꾸기를 이용하여 오브젝트의 모양을 바꿉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캐릭터가 하는 말의 내용이나 말하는 순서를 조정하고 어울리는 소리를 블록 꾸러미 소리에서 추가하여 넣습니다. 이제 시작하기를 눌러 내가 만든 동영상을 실행하고 점검하며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면 드디어 움직이는 캐릭터 작품이 완성됩니다. 이제 여우와 풀꽃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살펴볼까요?